다음 종목은 펌텍코리아입니다. 이 종목도 사실 주가가 뭐 거의 한 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지 네. 않았습니까?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,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일단 뭐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3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현재가까지 기준으로 보면 약 30에서 35%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반도체 IT가 오히려 좀 쉬어갈 때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주들이 조금 강하고, 또 이쪽이 강한 날은 오히려 주도 업종이 좀 쉬어가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오늘 출발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일단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 반도체 IT가 좀 살짝 쉬었고, 그 사이에 이제 이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출발을 좀 보였으나 장 중반, 장 후반부로 갈수록 코스피 이제 수급이 기술주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 다시 한번 이제 은봉 캔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나, 이쪽에서 성과가 지금 계속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뭐 실리콘투, 뭐 잉그루드랩 혹은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들 중에 정말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실적들을 발표를 했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용기를 만드는 펌텍 코리아 또한 당연히 올해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, 또 2분기, 3분기 지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공장 증설이 올해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내년 초에 이제 양산에 이제 들어가는데,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, 그렇게 됐었을 때 당연히 실적의 성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펌텍코리아가 만드는 용기 중에 튜브형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스틱형이 있는데 이 튜브형과 스틱형이 여름에 많이 출하가 된다라고 합니다. 왜 그러냐 봤더니 선케어 제품에 전체적으로 이 튜브형이라든지 스틱형이 많이 이제 이 접목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여름 성수기에 이제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. 야, 펌텍코리아 지금 위치도 다른 기업들이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 간 것 대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어서 만약 수급이 한 번 더 이쪽으로 몰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작년에 기록했던 29,700원이라고 하는 박스 상단을 돌파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. 지금 이 펌텍코리아는 다 좋은 뉴스들은 많은데 거래량이 좀 아쉬워서 지금이라기보다는 거래량이 붙을 때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화장품주 안에서도 용기를 만드는 펌텍코리아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,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붙고 있고 괜찮지만은 네. 거래량이 아쉬워서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거래량이 붙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인 29,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보자라는 네.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품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핫하고요. 이어서 반정민 소장님께서는 반도체 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사실 반도체는 거의 매일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예, 그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네.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을 것 같고, 아직까지 흐름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뭐 급상승한 종목들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는 것도 주요한 전략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지난 7일입니다. 그 트렌드 포스라고 있는데 그 HBM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2023년 전체 DRAM에서 한 8% 정도 됐는데 올해 한 21% 늘어날 전망이고 25년 때는 한 30%를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내용들보다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HBM 판매 단가에 대해서 2025년 때 5에서 한 10%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이에 지금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4월달 산자부에서 발표를 했던 수출 동향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 1, 2월보다는 좀 증가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전월보다는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작년 1분기에 그 3월이 좀 강했고요. 4월은 좀 그 안 좋았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 때 64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그 4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99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좀 그 흘러간다 하면은 2분기 때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해본다 하면은 2분기 때 그 반도체 수출액에 대해서 90억 중반 이상은 좀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작년 2분기 때 75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추가적으로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인상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산자부 수출입 데이터 동향을 보니까는 SSD 있지 않습니까? 이 SSD가 그 전년 대비보다도 전년 그 동월 대비보다도 100%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. 수출이 그렇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SSD 쪽에서도 그 관련된 그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분기 때까지는 반도체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외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도 미국의 테일러시에 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에 추가적으로 좀 더 빠른 것을 좀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들은 그 6월 달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업들도 좀 살펴보고 접근을 해봐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뭐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는 정도로 해석해보면 될까요? 온디바이스 AI 쪽은 매수를 지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반도체 안에서도 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고 온디바이스 쪽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. 김대성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바이넥스인데 저희 어제도 마켓 무버에서 이 종목을 했거든요. 네. 어제는 이 종목은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.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요? 사실 마켓 무버라면 어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쉬어감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직은 저는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바이넥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일단 미국이 지금 중국의 어떤 산업들에 대한 제재가 좀 계속되고 있죠. 이제 그중에서 이 생물보안법 제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혹은 미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이제 퇴출수 순위에 지금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업종이 어디냐,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우시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우시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이 점유율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미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퇴출이 된다. 그럼 그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받는 업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가장 좋게 평가를 했던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.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참 부담스럽죠. 맞아요. 가격도 비싸고 움직이지도 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저는 바이넥스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 바이넥스가 당연히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. 첫 번째로는 실적이 안 좋았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과 이 협업을 하면서 셀트리온 수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 바이넥스에 대한 수주 잔고 그리고 바이넥스의 실적이 개선이 된 것이 좀 확인이 되었어요. 그래서 CMO, CDMO 관련해서 저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 바이넥스는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. 지금의 주가는 많이 상승했다라기보단 기존의 실적이 나왔을 때만큼 회복이 된 부분이니 여기서 만약 실적이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럼 주가도 덩달아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가격 보시는 가격 있으실까요? 네, 저는 오늘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박스의 저점 혹은 이평선이 이탈이 되는 가격이 이제 13,000원대니까요. 13,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는 게 맞고 상승 시에는 저는 목표가 2만 원 한번 잡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나오는 게 저희 마켓 무버의 또 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3,000원대 꼭 지키고 2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. 실적 개선세와 함께 주가 함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반 정민 소장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